많은 고수분들이 왔는데 박희세 씨 일단 잠깐 나와주시고 네. 오늘 어떤 분들이 힌트로 힌트 대충 나왔는지 첫 번째 밸런스 오. 오 밸런스가 뭐야 밸런스 관련된 분이 오셨습니다 고수 중에 아 첫 번째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밸런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레, 자 카레맛 똥막 카레 이런 건가 밸런스 몸싸움 잘하시나 밸런스 자 게임?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밸런스의 아, 아 진짜 가요? 아 들어와요 아 저 진짜 오늘 일찍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왔어 밖에서 2시간 기다렸는데 알겠어요 2시간 기다렸어 2시간 기다렸어 이거 진짜 아니 오늘 신나서 빨리 왔고 오늘 신나서 밸런스가 밸런스가 안 맞아 잘보니 몇 개월 정지잖아 지금 출연 정지 자 좋습니다 밸런스 호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 뭐야 뭐야 뭐지 뭐야 아 이거 보면 안 돼 스포일러 스포일러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밸런스의 달인입니다 유원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33입니다 예 33살 예 그렇습니다 오 나는 20대인 줄 알았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역시 우리 커튼 형님이 사회생활 잘하네 아니 뭐 방송 아니면 BJ 아니면 아 아니 BJ도 아니고 전혀 그런데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아, 아무튼 그럼... 오늘 균형을 잡으려고 왔는데 네. 아니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제가 긴장을 안 하는데 오늘 네. 남자만 다섯 명인데도 내가 마음이 지금 막 이게 막 벌렁벌렁한 게 지금 긴장돼가지고 죽겠어요 아 예예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 좀 풀어야 돼 이제 노래 불러야 돼 내게 아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거 마세요 아 진짜 해야 돼 뭔가 동그란 걸 만지면서 나의 그 뭐라고 가까이 가서 보여줘 원래 그래 원래 그 이 마음의 그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는 뭔가 동그란 물건을 많이 만져둬야 돼요 그래서 동그란 열심히 만져 뭐야 잠깐만 밑에 없어 없죠 진짜 없어 야 뭐야 이게 이제 균형을 잡는 비결인 거죠 아 여러분들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 동그란 있잖아 빨리 저도 해볼 수 있는데요 빨리 가자 저도 되는데요 왜 이제 된다 된다 아프 이 새끼들 아 잠깐만 뭐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아니죠 아유 스태 형 벌써부터 의심하네 아 잠깐 떨어 형. 야 밑에 대고 있어봐 밑에 대고 있어봐 아 이렇게 깨지면 손해배 방 청구할 거야 뭘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잠깐만 제목 맞춰야 돼 없어 진짜로 뭐야 다시 한번 보여줘 안 돼요? 아 앵콜 갑니다 앵콜 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천천히 굴리는 거 천천히 천천히 굴리면은 공중에 이게 균형을 잡는 거야 이게 다 균형인 거야 다 균형 뭐야? 섬세하네 섬세하게 다 아 좀만 더 가까이 가서 보여줘 좀만 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 봐 그리고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가까이 가면은 재밌어 이렇게 얼굴 뒤집어져 보여요. 죄송해요. 네, 그건 아니고 하나만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밸런스 라인인데요. 아까 이런 부분을 오늘 보여주신 건가요? 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분씩 저랑 배틀 뜨는 형식으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형님? 어떤 배틀이요? 아, 뭐, 저 무조건 질 것 같은데. 아, 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공정하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워밍업부터 갈게요. 워밍업 형님 괜찮으십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그러면은 가지고 올게요.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준비를 엄청 많이 해줬는데. 빨리 마음이 안 좋아 빨리. 아, 아니, 내 머리를 만드는 거.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형님 죄송한데 진행은 그만하시고요. 저 형님 좋아. 잘 만지네. 자, 첫 번째. 뭐야? 밸런스부터 간다. 진짜 밸런스. 잠깐만 이거 잘 보시죠. 아시죠? 이거 보면은 빨래판이네. 판때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균형잡기. 그러면 조금만 더 뒤로 가줄 수 있어. 오케이. 좋다. 좋으시죠? 한 이 정도. 아 좋습니다. 그래서 워밍업으로 이거 진짜 말 그대로 균형 그 자체. 이거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균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 저와 함께 대결. 혹시 한 분이 저랑 해주셔야 되는데 형님은 보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쌤 조심하세요. 잠깐만. 아니 귀한 몸인데 그러면은 여기 이거를 아 슬리퍼 같은 거 필요 안 돼 왜냐면 이거 그냥 올라가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 거 저 크록스 가져와봐 좋아요 하나 신고 하겠습니다 신고 갖다 주시면 바로 근데 이거 뭐야, 저 뭐야 위험하지 않나?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뛰어 잡아주면 초보니까 오케이 잡아요 야 크록스 가져와 크록스 오면 바로 시작하시죠 몸 다쳐든 둘이 형이 한 건 나쁘지 않은데 아 난 다쳤다 크록스 왔다 크록스 왔다 화내실 것 같아 어깨 잡아요 어깨 자꾸 올라가 제 방향 너무 낮 이거 재우면 안 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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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금만 배려할 수 있어요. 조금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일단은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빨리 판을 올려요. 그리고 신발을 대충 신겠습니다. 아 이거 대충 신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해라. 어차피 중앙이 여기니까 발을 하나 올립니다. 예. 그리고 옆으로 살짝만 밀어. 살짝만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이게 첫 번째예요. 네. 살짝 어디 가세요? 아니 처음에 좀 초보니까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살짝 밀면서 옆으로 팍 제끼면은 얘가 옆으로 싹 가겠죠? 네. 신발 쪽팔을 신고 할게요. 죄송해요. 야, 아,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맞아봐서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주변을 못 잊겠어. 너 의심하지 말지어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원래 보통 서커스 하시는 분들이야. 네, 그렇죠. 아니 저는 뭐 서커스. 아 이거는 취미. 취미. 이거는 취미고. 태양 서커스. 이건 취미고. 갑니다. 갈게요. 네, 가세요. 네. 렛츠.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될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 잡으라고? 아, 오케이. 앉아. 머리가 앉아, 나에게 앉아, 갑시다. 뭐라고 해요? 약간 조금 그거잖아. 내 평온을 주니까. 아, 오케이. 오! 오! 박수 쳐. 오! 자, 내 공. 공. 마음의 안정. 설마 이것까지? 내게 가. 와! 뭐야? 미쳤는데? 공중부양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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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자기가 한번 해볼 사람 있어? 제발이요. 제발도 두세 잡아 제발이형 잡아. 신발 신고 신발 안 신어도 될 것 같아. 아야 불안해 아 잠깐만. 제발이형. 아야 잠깐. 잠시만. 제발이형. 발목 나가 오 이렇게. 야 근데 이게 제발이도 좀 조심해야 돼. 내 거 제가 피규어도 조심해야 돼. 그냥 피규어 야 너도 조심해야 돼. 내 거 피규어도 중요했어. 여기 발 조심하세요. 피규어 너무 값세. 오 불안. 이 밸런스의 규제거든요. 이제 이분이 밸런스 하체가 좋아. 하체가 기가 막혀. 홍타쿠 씨가 세팅 갑니다. 잠깐 보이나? 오케이. 자 이렇게. 야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았지? 제가 생각할 때 발이라도 넣는 게 여기 안 서 있습니다. 저기 서 있습니다. 발이라도 넣는 게 낫다. 여기 나 억제 나갈게. 원래 나 제대로 네가 여기서 한 번 더 맞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 나 이 사람 진짜 불안해서 그래. 아니 이거 이게 아 진짜 집중해. 집중해! 조심해. 웃기려고 하지 마! 두 시간 반 기다렸다? 진작이. 아. 왼쪽 왔어. 왼쪽으로 해봐.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왔어. 왼쪽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이거를 유튜브 날렸어요. 이거 안 나오네. 아, 이건데. 이거를 이거 날렸어요. 아, 솔직히 공중잼이 돈 줄 알았는데. 오케이. 나쁘지 않았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호수분인데 제가 성함을 안 부르는 것 같아서 이름 혹시 저는 유원석입니다. 유원석 씨. 예. 네, 전라남도 목포 출생. 아, 좋습니다. 조대 컴공 잠깐 다님. 아, 조선대요? 예. 31사단 출신 조교. 아니, 근데 운동도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몸이 좋아. 자, 좋습니다. 유원석 씨 그러면은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 이게 몸풀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깅업이래요. 자 몸풀기가 제일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아유 스포일러 보면 안 돼요. 네네네네. 보면 안 되고 네. 그대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균형을 한번 해보도록 할지 첫 번째 갑니다. 네. 일단은 멘탈적으로 좀 우리가 좀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 밸런스가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절대 놀래지 않는 그런 강심장, 네. 과자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마음, 아 심신. 네 심신을 일단 먼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 과자가 있다면 과연 먹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근데 뭐 견딜 수 있죠. 네, 그렇죠. 누가 못 견뎌요. 오케이 좋아요. 이 심신이 지금 약간 안정된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럼 과연 이번에도 안정돼 있을지. 그럼 과자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놀래거나 네. 하시면 안 돼요. 앉아 심신에 안정을 취해야 돼요. 똥 쌌어. 똥 쌌어. 똥 쌌어. 뭐야?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니 진 살아있는 거야? 진짜 살아있잖아. 아니 진짜야 진짜야. 로봇 아니지? 진짜 비둘기야. 어 뭐야 스테이랑 뭔가 마술사 같은데 지금? 진짜 비둘기야. 어 스테이랑 제 눈은 마술사 같아! 아 이건 마술사 같아. 형 지금 마술사 같아! 나 나홀로 집에서 봤어. 와 감곡구! 감곡구 나 감곡구! 형 대사 한번 해줘요. 감은결 감은결 뭐야 이거? 이은결이야 뭐 미쳤어. 아니 선생님 저 일단 어, 이거 목이 없어지는 마술 아니야? 이거 목이 없어졌는데? 오! 오 너무 귀엽다 갑자기. 아, 몸으로 치처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좋다 좋다. 이게 경직이구나. 쪼아 부리를 쪼아. 야 우리 부리를 쪼아. 안돼 안돼. 쪼아 이 찔러. 안돼. 그건 안돼. 이게 경직이구나. 야 잠깐만 있어. 이게 비둘기인가요 아니면? 아이 비둘기입니다. 오 한번 만져보시죠. 야 여기 올리면 어떨까? 좋아. 가까이 가까이. 자 여기야 말로. 저기 사진 생겨. 어 여기 올라갔나? 오. 알랐다. 잠시만요. 형 알랐는데. 잠시만요. 이거 뭐예요? 아니 안 했어. 잠시만요.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데. 아 자기 둥진 네. 자기 둥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잠시만. 아 잠깐만. 자기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한번 저 치워주시오. 아니 근데 레전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미끄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엄청 세게 잡아. 여기 머리가 빨개 지금. 피가 날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있어. 피가 날 것 같아요. 오. 저 잘했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제 심신이 좀 안정되셨나요? 네. 아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어 재밌어. 죄송한데 머리 히터랑 묻히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어차피 머리 감으면 돼.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저 이름 혹시 브라이튼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저 친구는 생긴 거랑 다르게 이름이 네. 좀 특이합니다. 이름이 뭐 다 물어봐. 이름이 악마예요 이 친구. 아 왜? 왜냐면은 저랑 가장 오래 했고 그리고 얘가 생긴 거 지금 순하잖아요. 네. 강량 약강의 완전 그냥 대표주자. 아~ 어? 어? 자 강한 사람한테 있을 때는 약간 지금 찍소리도 못해. 근데 정작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막 다른 비둘기 있으면은 그냥 다 싸워버려. 지금 근데 보세요 뒤에 탈모 온 거 보여요? 어, 약간 탈모 있네. 이게 뭐냐면은 싸우다가 생긴 거예요. 보면은 아, 진짜 약간 탈모가 있어요. 뒤에가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비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탈모 신기하다. 싸우다가 그래서 이렇게 된 영광의 강자 악마 친구입니다. 네. 와, 하지 마세요. 아 나는 근데 가능할 것 같아. 이제. 오, 이제 좀 약간 어, 저는 적응된다고 했어요. 아니 손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와. 바로 오 친구야 어 괜찮아 형 잡아줄게 야 약한 애야 빨리 쪼아 지금이야 너보다 약해 죽으라고 네. 먹이사슬의 최약체야 지금이야 쪼아 제발 똥이라도 쏴 제발 뭐라도 해 뭐라는 거야 루치라는 거야 루치 소통을 잠시 해봤어요 아, 이 친구는 잠깐만 응, 들어가 있어 악마 알겠지? 이건 잘하면 여러분들 또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도 괜찮나요? 어,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혹시 여자친구 있으신 분 혹시? 아, 근데 진짜 변수다. 아,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얘도 웃으면 되겠네. 잘생겼어. 아, 그러니까 여기 완전. 어, 약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분이랑 좀 닮았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누구요? 그 UFC의 최도 선수 약간. 오, 느낌. 오,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복싱도 배우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 형 다쿠씨 들어오세요. 형 다쿠씨 빨리 들어와. 다쿠요. 다쿠요. 와, 3개월 정신 풀렸네. 전 다쿠씨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정신 풀렸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 친구 악마도 보셨나요, 혹시? 아,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주변인데. 그래가지고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여드릴 게 약간 실전에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걸 하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왠지 이거 하면 여자들이 막 생길 것 같고 좀 그렇거든요. 오케이. 아 진짜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야 혹한 있으시잖아요. 아니 난 수범한테 보여주려고. 아 그거 오케이. 아, 그거 나, 멋있다. 나 표정 약간 다른 음모를 꾸미는 느낌이어가지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그만. 자 죄송해요. 음모. 형님 완전 형님 완전 그거네. 완전 어 뭐야? 아예 보셔야 돼요. 아예 이거 아 뒤에서 좀 그런데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집회 준비. 했습니다. 이 지폐로 해볼 거예요. 요즘에 잘 쓰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쯤은 이거 장만할 수 있잖아요. 갑니다. 네네. 자 일단은 지폐를 그대로 위아래로 좀만 가까이 가서. 아 그럴게요. 살짝 조금씩만 접을게요. 접고요. 네네. 제 썸녀 역할이 필요해요.
제가 할게요. 아무도 그 연기 좋아하는데. 아 벌써부터 머리 넘기는데 미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미녀 우리 썸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이제 썸녀한테 빌려온 거죠? 어 썸녀 씨, 어 이 돈 어 빌려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네. 죄송한데 손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야, 어, 야, 야 이거 끄고 할까? 이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 살짝 끄고 할게요. 이러면 잘 보일 거야. 오케이. 아 잘 보이네. 네, 아 잘 보이네. 아 손 좀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요. 아 이게 좋은 거. 그냥 잡으면 바로 범죄인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단 말이지. 자 그대로 홀치 이렇게 올려주시겠어요? 자 그대로 엄지만 부탁드릴게요. 엄지. 그리고 여기 그대로 받칠게요. 네. 아우. 그대로 받치겠습니다. 받쳐놓으면은 어우.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못 듣는 걸로 하세요. 자 다시 할게요. 어, 아 이거 알려줄 거니까 괜찮아요. 아, 어, 표정이 안변하던데. 아, 이제. 아, 괜찮아. 혼자 할게. 혼자. 안 되겠어요. 일단은 보류. 네. 먼저 혼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네네. 일단은 야 바로 이거 어, 분위기 날아갔네. 자 갑니다. 하면은 그대로. 오. 뜨게 되는 균형의 달인. 감사합니다. 오. 아 지금 봐버렸네. 아, 아 근데 이게 알아도 어려울 건데. 아 그래 우리 아 그러면 이거 처음 거는 알려주는 걸 하시죠. 어 이거 동전 말씀 바로 할 수 있어. 500원만 있으면 어.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오, 지금 100원이 좀 가벼워서 그런데 한번 네. 보여주시죠. 동전을 몰래 숨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어. 저 이렇게 해서. 마술도 여기. 자. 보여줘 형. 형 성공해줘 한 번에. 연기. 오. 자. 자. 아 바람 불어. 아, 이거 잘 잡아야 되는구나. 균형을 잘 잡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잘 잡히는. 아, 바람 불어가지고. 네, 오케이 좋아요. 어,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하다가 동전 따고면 어. 큰일 나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잠시만요. 야 이거 비둘기하고 빵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빵 먹으면 안 돼 밑에. 우와. 이거 바람 때문에 NG. 오케이 좋다. 바로 다음 거 갑니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바로 다음 거 갑니다. 다음 거는 제가 이번에 여기 또 오기 위해서 오디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디션을 봤을 때 했던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하나 필요한데 혹시 오늘 아까 제가 이거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번호유추 혹시 오늘 되신 거예요? 아 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핸드폰 주시죠. 네. 예? 핸드폰으로 해보겠습니다. 번호유추 됐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내 거 핸드폰 잠깐만 근데 없는데? 국민폰. 국민폰이요? 네. 연락 많이 부탁드려요. 감수제 국민폰. 어, 국민폰 있죠? 국민폰? 없는데요? 아니 국민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 뭐가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야 내 거 화장실 가봐! 너 없는데? 핸드폰? 어? 아, 저거 아니네? 아 여기 있습니다 소장님.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국민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국민폰? 이 국민폰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예. 과연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또 오디션 합격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하길래? 오케이. 자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얘를 세로로 먼저 세울게요. 어? 어? 세로로 세운 거 이거는 좀 어, 이거 좀 받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할만하죠? 이렇게. 오. 자 근데 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티 형 눈빛이 지금. 아 어차피 바꿔야 돼. 오! 자 그러면 더 어렵게 가볼게요. 이번에는 펼쳐서 갑니다. 아 이것도 된다고? 이게 된다고? 아 잠시만. 우와! 오! 아니 아무것도 없어 손에 지금! 우와?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지렛대가 아예 원래가 그러니까 안 되는 형성이 안 되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되나 이게? 왜지? 오! 이걸로 제가 합격했다는 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봐 해봐. 어, 해봐. 형 위에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 국민 아래 아래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아, 아 떨어져 돼. 떨어져요? 바꿔. 그럼 뭐 이제. 아니야. 아니 내가 가질게. 그럼. 어 봐줘 봐줘. 아니 안돼 이거 절대 안돼. 해봐. 잡아야 돼. 아니 심지어 아까 여기 부분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무거워. 왜 거기 빼놔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되냐? 기압 넣고 해야 돼. 야 이게 아! 아유. 어! 어! 아, 저기 치고 했다. 와, 난리났다. 나가 보면 나 이거 거의 다 던졌는데. 아니요. 국민폰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렇죠? 어, 괜찮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불가능한 거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것도 불가능한데. 아, 그렇죠. 이건 예, 더 불가능한 거. 이건 제가 오디션 합격한 거 보여드린 거고 마지막 리얼 초 불가능한 거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거 스테 형이 도전하시면서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하다. BGM 깔아주세요. 오, BGM까지? 오. BGM 준비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깔린 건가요? 빨리 좋아 좋아 빨리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좀만 또 16% 키우 16%. 와, 저 이거 근데 아주 이 균형의 달인들만 할 수 있는. 아,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최상위급이구나. 네, 그래서 잠깐만 그나저나 저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저 얘기해도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는 상금 있었는데 이번 없었으니까 베네핏을 하나 주십시오. 돈 아니어도 돼. 어, 뭐지? 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상금이 저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상금 전 필요 없습니다. 뭐가 좋을까? 환경 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오케이. 네. 아니 그냥 유튜브 시작하시면 제가 뭐 채널명 뭐 홍보라든지. 예 유튜브. 아 그거 원래 해주신 거 아니었나? 아니요 유튜브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네. 야 아무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인정받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물이에요 물. 예. 네. 물 떠왔어. 물 떠왔어. 그거 아니에요? 물입니다. 물 떠왔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거 맛이 아니죠? 잘 보시죠 물. 이거 균형이 균형감이 중요해. 아 잠깐만 하나씩 안 되겠다 지금. 우와! 이게 제 숨쉬는 안정을 하시는데 이거 아 진짜? 좋았어요? 어, 갑시다! 갑시다! 갑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워밍업 연필! 연필! 가까이 보여줄게요 연필!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연필! 설마! 에이 말이 안 돼! 좀만 더 가까이 가서 합시다 진짜 어이 잠시만 해볼게요. 시청자 가까이 봐야 되니까. 아니 말이 안 돼 이거는 설마. 소리 좀 줄여봐 좀 크대. 첫 번째. 설마. 설마 진짜. 어 흔들지 마. 흔들지 마. 괜찮아 괜찮아. 일단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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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진짜 됐네 숨어 아니 칫솔한 뭐가 없는데? 어? 에이, 설마 에이씨 아유. 와, 와, 진짜 족보고야 뭐야? 아니 심지어 지금 앞에서 선풍기 불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와 미쳤다 진짜 궁극의 궁극의 밸런스 쇼였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안 쳐주시나요? 와! 아 근데 대결이었나? 대결? 그러면은 인증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시죠. 스튜디오 한다고? 그냥 가자! 아, 할 수 있어. 근데 또 스튜디오 이런 균형 그래. 잡는 거 잘할 것 같아. 진짜 잘해. BGM 부탁드립니다. BGM. 얼마 전에 빗길에 넘어질 뻔했거든? 어. 자꾸 이러더라고. 진짜. 역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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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막 뚫려요! 반대로 반대로. 천천히 하면 될 듯? 오 이거 될까? 괜찮아. 됐다! 아니, 여기까지 쉬울 것 같아. 너무 부들부들 흔들었어요. 아주 밑에를 잘 잡아놔야 되네. 되겠는데? 오 좋은데 좋은데? 와, 아, 아 안 되는데 아, 절대 안 되는데? 한 번 더 마지막 도전! 아 이거 팁이 있나요? 팁 좀 혹시 팁 있어요? 팁 빨리 머리 대요 머리 대요 아니 그거만 아 진짜 팁 진짜 팁은 진짜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 아주 집중하는 게 있어요 고도의 집중형 아까 그 막 피파 생각하면서 막 집중했던 것처럼 막 집중을 해야 돼. 아, 아, 이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실패했던 거. 아, 그래도 고생하셨다. 아, 진짜 대단하다. 와, 와, 대단하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였습니다. 네. 와. 아, 이제 사실 정체를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정체 공개. 정체 뭐죠? 사실 마술사입니다. 아, 직업이 마술사시네. 사실 마술사였다고. 아 죄송해요.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아, 마술사 유원석 씨. 아 맞습니다. 아~ 그래서 또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아 이렇게 끝내기 좀 아쉬운데 한 번. 뭐든. 아 나가면 됩니까? 뭐 마지막 하나로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 그럼 진짜 스페셜하게 딱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나가면 예, 오케이. 아 근데 뭐하지? 아 그러면은 좀 이번에는 그러면은 정체를 공개했으니까 좀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근데 잘 안 챙겨와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한번 공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은 카드 마술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잘 보셔야 돼요. 카드 마술. 카드는 말파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일단은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자 잠깐만 이거 끄고. 카드 이렇게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덮어. 그런 다음에 한번 불어주면은 카드 안에서 이 케이스 안에서 카드가 나온다. 오! 오! 여기 있는 카드로 한번 마술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되게 여러 장 있는데 당연히 스태프 님 뽑으셔야겠죠. 아 그렇죠. 어, 뽑아주시죠. 자 제가 쭉 넘길 테니까 손가락으로 하나만 콕 찍어주십시오. 하나만 찍어주세요. 예, 보지 마세요. 아니 봐도 돼요.
7? 예, 7하트. 7하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유명한 카드 중에 하나인 7하트로 했어요. 여기 7하트 보이시죠? 어, 여기 7하트. 어. 아니, 비둘기 저게 똥싼 거 아니야? 네. 머리에? 자, 그러면은 여기는 7하트를 잘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잘 뒤집고요. 제가 신호를 한번 줘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후 불어보실래요? 어우, 냄새. 어. 카드가 어? 어? 어 뭐야? 아, 하얗게 돼요. 그리고 쭉 넘겨보면은 우리 아까 오, 오 뭐야? 스트 형님이 뽑았던 7하트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리는 신기하죠? 아, 다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네. 이게 뭐야? 어, 냄새가 뭐야? 얼마나 심하면 아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 예. 네. 바람 한번 불어보시죠. 7하트 설마 아 진짜? 에이. 그리고 확인해보세요. 비었다? 우와! 미쳤다 뭐야! 우와, 잠깐만!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지켜줘야 돼 이건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이건 편집이 아까 살짝 보였어.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이. 형 끝나고 남으세요. 아, 아니 마술사 유원석 씨고 뭐 유튜브 채널 하시나요? 유튜브는 그냥 뭐 그냥 원석이 막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냥 어, 원석이. 네. 네. 아무튼 인스타 공연 하시나요? 공연? 공연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어디서 하나요? 공연 이제 최근에 이제 잡힐 거는 어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할 것 같아요. 네. 어디 온대지?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아예 말씀하시면 좋죠. 아, 보러 오십시오. 언제? 아 저도 금요일이면 갈 수 있는데. 일산 킨텍스 레이키스몰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마 2시에 할 겁니다. 토요일 2시에 보러 오시면 저 보러 올 수 있다고요? 인스타 유원석 검색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 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비율도 좋아 심지어. 아, 나 오자마자 기다 줄 알고 인사했어. 기다 진짜 안 해. 진짜 몸 좋아졌대 이러면서. 아니 진짜로. 근데 안 맞았어. 아 오늘 그래도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아 오프닝이어가지고 부담감이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부담감이 너무 재밌어. 첫 번째 준영 교수. 감사합니다. 저 바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챙겨 마시고.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써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로브루치 잘가 비둘기 좀 아 비둘 데려갈게. 왜 필요하세요? 아! 아! 저 공포증이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갈게요. 아 나가겠습니다. 오 씨. 오. 거짓말. 저기 날라오는데 비둘기 불사조로 보여. 그거 혹시 한번 도와줄 수 있나요? 아 예 도와주세요. 아 네. 이것도 예 올려보세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재밌네. 오늘 두 번째 저희가 호송 다섯 명 오거든요. 뭐야? 두 번째 누가 올지? 브라이튼. 모셔드리고 와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수 나왔고 자 두 번째 준비 되시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수. 오. 예. 불 불러주세요. 본인이 가서 불러주세요. 본인이 가서. 아 첫 번째부터. 야 좋습니다. 두 번째 고수 누가 나올지. 안녕하세요. 우와.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8살 노래방 에코 장인으로 온 네 이름 해야 되나요? 아 이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이름 불편하시면 자 노래방 에코 장인 자 무슨 말일까요? 예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시고 네네네 어 먼저 편하게 바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마이크 혹시 준비 되나요? 이게 그냥 마이크입니다. 똑같은 이 이거는 에코 있는 마이크 잠깐만 아니에요 없어. 아,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 켜보세요. 이거 켜게요. 아 자 안녕하세요. 저는 들리나요? 지금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분들? 그냥 마이크. 예 저희가 일 사용하는 마이크를 끄고 이걸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노래방 마이크가 아니라서. 네, 에코 없이. 너무 시끄럽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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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럽대. 아, 살짝 줄여주고. 저는 어차피 작게 말하라. 예.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 소리 줄였습니다. 괜찮나요? 반응이 뜨겁네요. 오케이, 편집하실 때는 소리 좀 줄여주시고. 어, 좋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설마. 본인의 목소리로 에코를 넣는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차이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스트님께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탱구랑 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만질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캠을 하나 떼서 아 너희도 다 나와 다 나와. 어, 그래 어, 우리가 아예 안 만져야 돼. 증거. 어 구경할 게 그 정도로 잘하신다고. 그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럼 스트님이 그 눈의 꽃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어느새 길어지네요.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에코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이 보고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어느새 길어진
그림 자자를 따다라 서서서 야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땅콩이 미지지 너도 틈소소 그그그 그대와 바꿔고고 있네요 요요 오 지금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어아 여기서 들어도 에코 어, 어, 들은 것 같은데? 들은 거랑 똑같아 내장용인데 에코가? 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들었을 때는 잘 들어가는데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잘 들어가셨을지가 잘 모르겠네요 야 다시 한번 네네네 네. 에코 안 켰어 진짜 해볼게요 어, 어느새 색이 길어진 징징징징 그림 자자를 따다라 서서서서서 땅콩이 미치지 너도 틈소소 그그그 그대와 바꿔고고 있네요 와 진짜인데? 아니 진짜 리버브 들어간 거 같아 에코 들어간 거 같아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 안유진 씨 승이라는데 네 안유진 씨도 이걸 하셨어요 아, 예, 이게 좀 예. 하시는 분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이거를 터득한 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보다 잘하시는 분을 못 보고 이제 저는 랩이나 빠른 노래 제외하고 거의 모든 노래가 돼요 그래서 그 안유진 님이 아마 가시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가시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줘요 탱구 씨 소리 네, 좀만 그대 기억이 자 지금 에코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코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시고 이것도 신기하다 아, 가시도 혹시 하이라이트 한번 짧게 해줄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포즈 가지 말아줘 네네 그대 기억이 진한 사랑이 오. 그냥 가시 찔린 네네. 사람이에요 야 왕경아 왜 가시 찔린 사람이야 가시 찔린 사람이라 많이 찔렸다 아니 너무 가시 찔린 사람이네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 기억이 내 지지진한 사랑이 내내 아는 파고드드는 가가시시시시시 가되어 와! 와, 저런다. 노래방 안 가도 되겠다. 아니 코인 아끼네. 너무 신기하다,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또 장점이 이거를 한 1분 안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터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예, 알려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도 이제 장기를 하나 이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 이제 쉬운 노래로 해야 되니까 보고 싶다로 한번 해볼게요. 아 김범수 씨. 그 보고 싶다 한번 그 보고 싶다. 야 좀 젊은 사람이야. 보고 싶다 해. 그래 또 같이 찔리겠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거 진짜 잘 부르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고 싶다를 일단 10 빼고. 다 한 번씩만 먼저 불러보세요. 네네. 보보고고 싶다다. 이렇게 맨 처음 챕터 1.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세 번 불러주시고 맨 처음 부를 때 소리 크게 두 번 작게 부르시면 보보고고 싶다다다. 이것만 해도 약간 에코가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봐요, 봐요. 제일 이제 지금 잘할 것 같은데. 수정 되나? 보보고고고고 싶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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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시는 다시. 예. 아우 안 된다. 해봐봐. 형이 보여줘. 다시 찔린 형이가 보여줘. 야 얼마나 다시 안 찔렸어. 너 얼마나 찔렸는지 한번 보자. 보고 이거 아니야? 보고 아니야? 보고 두개 찔렸다. 보고 두개 찔렸다. 여러분이 보는데 보고 두개 찔렸다. 아니 이 형은 잘할 것 같아. 아무나를 희다. 시야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시야가 떨리는데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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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이 형 걸어가다 이거 걸어가다 중국인 같아. 누구한테 맞췄어 저 형? 네. 지금까지 발라드만 불러드렸으니까 좀 장르를 걸그룹 노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뉴진스 아시죠? 뉴진스. 네. 네. 뉴진스의 쿠키라는 노래가 있는데 하이라이트만 잠깐 해볼게요. 네네. 식사는 너무 없어서서서 배고고고파도 음료는 너무 없어서서서 목마만 말라도도도 다달콤한 맘맘맘 짜릿한 맘맘맘 원하게 되될 걸 알잖아 나나나 네가 만든 쿠키 키키키키키키 네네. 아~ 아니 진세다 씨가 본인 해봐요. 나도 몰라. 아니, 본인 해봐도 그게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물음표 하신 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저희 마이크로 해서 그렇지 진짜 이분이 쓰신 마이크나 저희가 이게 마이크가 방송용 마이크라서 그래서 그렇지. 그치. 진짜 아까 저희가 들어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좋았어요. 혹시 뭐 유튜브 하시는
있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유튜브는 안 하고 그냥 강컴퍼니만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조심들 팀도 하나씩 좀 드려야 되는 거 같고 예 오늘 또 이렇게 에코 코스로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매달 채팅 안 한 거는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인사가 드릴게요. 네, 약간 좀 신기하신 분도 많았는데 네네네. 몇 명이 또 이렇게 한 거는 네? 예 왜냐면 사람들 좀 기대치가 또 높아가지고 네, 좀 아, 좋게 봐주신 네.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이거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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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장인. 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오, 반갑습니다. 오늘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하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 이름은. 아 이름은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곳으로 오셨나요? 여기 마이크, 아니 마스크 쓰고 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 안에 기침 나올 때만 다닐게요. 아 예. 예. 아니면 아예 쓰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쓰고 하셔도. 네네. 감기시니까. 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저는 대한민국 무한도전 왔다. 설마 이분이 이미지만 보고 모든 회차를 맞추는 네. 와 아니 근데 준비한 게 아까 25문제에서 30문제밖에 준비 안 했는데 한 50문제 준비하지. 30문제로. 오케이. 그러면은 네. 뒤도시고 예. 이미지만 네. 보고. 자, 일단 나머지 채팅창 끄고 여기 다 포스트잇으로 막아 주세요. 근데 저도 무한도전 한 회차도 안 빼고 보는 거 사실거든요, 진짜. 우리 나이 또래는 네. 무한도전을 안 본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자, 포스트잇 가려 주세요. 자. 뒤뒤 회차 못 맞추면 몇 회인지 알아? 말씀드릴게요. 아, 몇 회는 모르는데. 몇 회는 어떻게 알아? 대충 알아. 대충. 몇 회인지 아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무한도전이 천 회가 넘어. 맞아. 아, 맞지. 그거 맞지. 천 회 안 넘어요. 그렇지. 아, 아쉽잖아. 아, 천 회 안 넘어요? 몇 회죠? 총? 580 몇 회에서 끝났어요. 아, 580 몇 회요? 아, 그러네. 300회 특집 한 다음에 아, 맞네. 500 몇 회 하고. 네, 천 회는 이제 전원. 야, 첫 시작 거 같은 거 아까 봐. 첫 시작 거 봐. 전원을 이기 정도. 그다음 런닝맨 뭐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엄청 오래 한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인데. 자, 장사의 신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너무 잘하지. 너무 잘하지. 이거 이거 이렇게 가. 야, 근데 이거 대박이겠다. 이거 방어적이 진짜 신기할 것 같은데. 오케이, 됐어, 됐어. 원도 좀 팬이 아닌 사람. 아, 여기 여기 가려야지. 원도전 진짜. 네. 자, 좋습니다. 자, 자, 다 가렸고 채팅창 껐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 도시고 절대 왼쪽 보지 마시고요. 지금 다 가리긴 네. 했는데 아, 안 보이네요. 자. 무한도전 장면 보고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까이 오세요. 와. 장면만 보고 모든 특집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저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꼬리 잡기. 아. 오. 어? 예? 예? 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건 뭔지는 아는데 특집 이름이 헷갈리니까. 대박. 이거 소리 뭔 소리 나오는 거야? 무한상사 때 시간총인가? 아, 시간총. 자... 자,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회차를 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200 몇 차 이렇게. 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특집. 네, 특집. 아 이름만. 이름 그러면 좀 쉽지. 안돼. 잠시만, 예 갖고 보겠습니다. 행쇼. 아니 예. 이건 특집이 아닌데. 라디오 아, 행쇼 행쇼는 아는데 예. 이게 특집 이름이 행쇼가 행쇼 특집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어떤 거죠? 어떤 특집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무한상사일 거예요 아마. 무한상사 안에서 선호가 있는 거죠. 하하님이 이제 머리 가리고 리오 네. 에어라르도 뭐 그 했었던 네, 그렇죠. 그거죠. 헤브리드. 이게 특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건 무한상사네요. 이게 무한상사. 이제 무한상사인데 어떤 그 나들이 정... 나들이 야유회. 어 야유회. 어 자 아, 좋습니다. 아, 아. 이거 강병 불로 가요 쟤. 이거는 여드름 브레이크. 오. 아니 근데 아니 잠시만요. 이거는 잠시만요. 이게 사실은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아니, 저희가 말하고는 그 회차를 아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근데 무한도전을 좀 아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라서 사실 예. 그럼 살짝 배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대1로 배틀로 가고 배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트씨도 무한도전 형이랑 6대1로 빨리 맞춰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니 형 왜 아니 아까 옆에서 홍창구씨가 자작구 형으로 아시잖아요. 홍창구 자기가 가봤다고 했어요. 6대1로 6대1로? 6대1로 아 먼저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재밌겠네. 재밌겠다. 난 다 이길 자신 있어. 자 가시죠. 다 있으시다. 뭐지? 아니 이거 뭐 이건 아 이거 여자가 미션 준 건데 아 나 이거 알아 어 탱고 정답 정답
돈까방 갖고 뛰어라. 아, 이야! 전진 전진 나왔을 때, 전진 나왔을 때요. 자, 탱도 오시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잘 가겠습니다. 정답 다이어트 팁. 오와 달려오고 들리네. 옷을 좀 크게 주세요. 안 들려서. 아니 마스크 벗고 하셔. 아, 네네네네. 하 하나님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정답. 아, 저 정총무의 책책책책을 얘기했어. 아 맞아. 아, 나른데. 오 자. 정답. 무한도전 그 한의사 건강검진. 정답 이경재 씨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특집 얘기하죠.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던데. 오 뭐지? 정답 만수무강 특집. 땡. 정답 건강합시다. 땡. 정답 연년연실 땡. 자 뭔가요 정답이? 완전 남자. 아 남자 특집이네. 건강검진 아닌데. 아니 수채형 눈빛이. 아 이거 그거잖아. 그거 그 막 그 들리 같은 걸로 막 뭐 옥수수 먹고 이거 아니야? 수채형 눈빛이 존나 의심하는 눈빛이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캡처 자체가 처음인데 저는 이제 무한도전 진심인 걸 보여주려고 나온 거거든요. 긴장하셨을 수 있죠. 저도 진심이에요. 저는 하 게릴라 콘서트도 세 번째 줄 알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 하 형님 화방 세 번째 방송. 아니 너무 의심하는 눈빛. 아니 왜냐면 왜냐면 의심하기야. 여기는 고수를 초대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건 맞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나도 당연히 나오시면은 일반에 데리고 너무 공격하면 안 되지. 고수 맞죠. 자리이기 때문에 자, 기회 몇 번 더 드릴게요. 이제 별로 안 됩니다. 자 갑시다. 정답 봅슬레이. 자 봅슬레이 정답! 전진 몰래카메라. 맞아 와. 땡. 어? 뭐야? 몰래카메라는 뭐지 이거? 정답 전진 기습방문. 땡. 정답 전진 가정방문. 아니 이거 전진 그 신화 그 이거 몰래카메라 맞는데? 전진 생일파티? 특집 이름을 알려주세요. 특집 이름? 전진의 미역국을 끓여 생일특집 생일잔치.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촛불 몇 개? 20분 때. 아 몰래카메라도 아니었네. 이거. 그냥 일어나서 밥 먹는 거네. 그러니까. 혹시 형님 무한도전에 이건 아시죠? 무한도전.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무한도전. 무야호. 무야호. 도전. 무야호. 무야호. 잠시만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계속. 긴장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오면서 이럴 것 같았어요 뭔가. 자. 오면서 이렇게 뭔가 정리해야 돼. 아니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 오호지크에 갈 때. 땡. 근데 알래스카 특집? 땡. 정답 무한상사. 아니 영어마을. 자 지금 영어마을이라 하셨는데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방코. 아 이거 했다가 제 집으로 돌아간 거구나. 그 옥상에서 이거 자 계속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아! 강수! 이거 홍카 터진 거예요! 아니, 스피드, 맞아요. 스피드 레이서! 스피드 레이서! 스피드 특집. 그냥 스피드 맞췄어요. 스피드 특집. 아, 예. 갑니다. 이거는 그거지. 정답. 이거는 쩐의 전쟁. 맞췄어. 이거 김재동님한테 이거 남창희님 아버지 들어가야. 좋다! 잠깐만! 야 2를 맞춰버리네.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정답. 이것도 달력 특집인데? 몇 년도죠? 2017년. 2000, 이건 2018년. 생긴 게 2008년 아니면 2009년이거든요. 2008년이군요. 네. 하나 어떤 거? 맞아요. 2008년 아니면 2009년인데. 와! 오케이. 정답. 예솔. 이건 너무. 예솔로. 예솔로. 네. 인생. 어, 이건 너무 이미 말씀하셔서. 예, 네, 인생 예솔로. 인생 극장. 정답. 이거 그 맞춤법 맞추는 건데 그 뭐지? 지식 특집인가? 한글날 특집. 네. 한글 특집? 정답. 아~ 들으셨죠? 제가 말한 거. 아, 제가 말한 거 들으셨잖아요. 그건 못 들었어요. 제가 말한 거 들으셨죠? 뭐, 진짜 아니, 안 들렸어요, 나 옆에서. 그러니까. 한글 특집 들으셨잖아요. 아니, 내가 무한도전 멤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설마 아, 무한도전 멤버 갑자기 이경규, 김용만 이렇게. 이건 일밤이잖아. 지석진 나올 수 있어, 지석진. 갑자기 이런 거 아니야. 하하! 노홍철, 지석진, 홍지영지로 황수! 그럼 제가 말하고 들으셨죠? 런닝 도전이네 그건. 아니 근데 이게 저 일반이셔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데 네.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감기 걸리셨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긴장할 수 있어요. 정답! 모내기 특집! 아니 이거 술 먹고 취하는 건데? 변호사 특집. 정답. 아, 맞아. 알고 있었는데. 맞아. 세차 먹으면서 취해가지고 욕 먹었죠. 맞아요. 정답! 먼저 하세요. 먼저. 기습 공격. 강명수 기술 공격. 싫은 분하고. 예. 야, 내가 마이크 같은 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답. 아 이거 근데. 와 이거. 이건 근데 28년 후지? 야 이거 중간. 예.
어, 이게 입이 대사꾸다. 네. 네. 28년 후? 맞습니다. 오, 오 잘하시네. 김현철 씨 나오는 건데? 이거 박명수 형님 마이크 대시고 말하시면 됩니다. 매니저 특집? 자, 이스만 사정방. 아 근데 제가 아, 뭐 핑계나님 핑계 대고 싶은 건 2012부터 14년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죄송하다 하신다면서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때 좀 기억이 살짝 없긴 해요. 근데 이건 2012가 아니긴 해요 사실. 아 그냥 몰라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야? 아까 2012에 나온 거 모르는데 이건 2012가 아니다. 형 보여주시죠. 나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긴장했어요. 근데 긴장하셔서 아 저도 이게 무슨 나와버리 있어서 아는데 정말 긴장돼. 근데 맞아. 한 형이 더 많이. 아니 왜냐면 이분이 저 안 나오시려는데 우리가 저 초대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저희가 또 어쨌든 이게 그 고수 이거기 때문에 약간 좀 냉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거 맞죠. 난 일부러 웃기려고 스팅 섭외한 줄 알았어. 오 이거 아니, 뭐야? 아니 스테 형이 쳐다보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야 존나. 오 뭐야 이거? 자 좋습니다. 뭐야? 자 뭐야,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남았거든요. 우와 이런 게 뭐야? 이거 뭐야? 자 이제... 나와주세요. 어? 오 뭐지? 뭐야? 세 분이 오시네요. 형이 왔어요. 소리 형님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자 일단은 자기 소개 한번 좀 해주시고 예. 아, 네. 일단 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아, 그런가요? 네. 그, 자, 아, 이런 이 정도로 말하면 될까요? 좀만 더 크게. 크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구에서 갓 올라왔고요. 정말 그 먼 길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이름은 박솔이고 대학생입니다. 네. 오, 좋습니다. 아, 채팅창 왜 그래? 좋습니다. 자, 박솔 씨. 어, 박솔입니다. 박솔. 박솔 씨. 네네. 네, 약간 장기하 씨 닮았는데. 아, 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 아니면 공부에 신 강성태 형님도 좀 닮았고. 자, 예. 네. 아니, 마이크를 드릴까요? 아무래도 마이크를 아까.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아예 앞으로 와가지고 목소리를. 예. 반갑습니다. 유유하고 있는 대학생 노태욱이라고 합니다. 오, 태욱 씨, 태욱 씨. 아니 유유한다고? 잠깐만 오늘 유유인가요?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유유하는 고3 이지우라고 합니다. 아, 고3인데 지금 아, 팀이 중요하시게. 자 좋습니다. 예, 유유 뭐 같은 팀이신 것 같은데 뭐 저 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볼까요? 아니면 뭐 설명 같은 걸 하셔야 되나요? 설명 같은 걸 좀. 어, 아, 노력. 유유 종목을 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가까이 와서. 아, 네. 네. 예, 그,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목소리 잘 들리나요? 어, 예, 잘 들립니다. 아, 네. 일단은 요요 종목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요 종목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 제 주전공부터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예. 네. 다섯 가지가 뭐 있는지도. 아, 네.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아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그럼 요요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냥 보여주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는 설명에도 몰라가지고. 아, 네. 예. 오, 좀 요요가 우리랑 좀 다르네요. 네, 일단은 일단 원핸드라고 가장 기본적인 요요입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오, 근데 보통 잠깐만, 근데 이거 봐야 돼. 조금만, 아, 네. 야, 좀 탱고야 내릴 수 없냐 이거? 아, 잘 보일까요? 아니 지금은 보이는데 아까 안 보였었어 가지고. 조금 뒤로 오셔서 가지고. 어, 조금만 뒤로 와서 할까요? 여기서 하시면은 보일 거예요.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조금 뒤로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 됐어요. 네. 이제 하시면 돼요. 네, 그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원래 옛날에 가지고 놀던 요는 이렇게 하면 안 올라왔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가에 리턴을. 오, 하고. 뭐야? 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오, 가져와. 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박솔이라고 합니다. 어, 박솔 씨, 와. 네, 이게 제 주 전공 분야고요. 예. 이제 이게 원핸드고 그러면 투핸드부터 파이브핸드까지 다 있지 않겠어요? 아, 손이 한 개인데 지금 뭐 네, 네, 근데 이제 투핸드가 바로 뭐냐면 예. 그 이렇게 툭 하면 안 올라오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툭 하면 올라오는 요요를 루법 요요라고 합니다. 루법. 네, 예. 루법 요요를 두 개로 하는 걸 투핸드라고 하는데요. 그 전공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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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요요가 익숙하네요. 멋있다. 노태욱 씨. 트렌드, 트렌드 네, 노태욱 씨 이유는 이렇게 아까처럼 안 올라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손목만 흔들면 올라옵니다. 아, 손목만 흔들면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갔고 아 거예요. 근데 지금 두 개로 한다는 얘기예요? 왜? 유자 양쪽으로 이제 투핸드라는 종목으로 말 그대로 이제 양손으로 하는 양손으로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오! 야, 강력이야 이거. 헤이든드. 와, 미쳤다. 야, 와.
아 약간 무술 같아. 와 아니 뭐야? 난사이벌이네. 영춘권이었어. 영춘권 뭐야? 와 멋있다. 와 미쳤다. 더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와 다현. 야 아까 무한도전 살리라면 이거 하면서 맞지. 이거 이거 맞췄대. 그럼 살리 스피드 특집 이러면서 스피드 특집 달려 달려 특집 교도소 특집. 자, 자 아니면 좀 조금만 더. 아, 더 보여주세요. 오. 어 긴장도 안 해요 지금. 어, 이거 안, 오, 야, 우와! 빨리 뭐야? 오! 야 이거 안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안 맞춘 게 레전드. 와, 자 조금. 3핸드 좋고 설마. 3핸드? 5핸드? 3A는 제 주종목은 아닌데 일단 대충 설명을 위해서 일단 한번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3A라는 종목이고 이게 원핸드 아까 하신 박솔님이 가지고 있는 요일을 두 개 반 종목입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그럼 잘 들리시죠? 네. 자. 우와! 우와! 야야 이런 식으로 하는 종목이고. 야 미쳤다. 우와!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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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이게 우와! 우와! 와, 진짜 이게... 뭐야? 와 지금 미쳤습니다 정말. 어, 맞아 소 줄이 이게 꼬인 거 꼬여? 꼬여? 꼬이게 돼요. 아 꼬였어. 아 종목이 아, 아니시니까. 아 종목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종목이 네. 아니고 이 종목이 특히나 어렵습니다. 왜 꼬여요? 아,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거짓말 쳤어요. 안 꼬였다고. 그러니까. 아니 몰랐어. 네 진짜 몰랐어요. 오오 아, 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장기하 씨가 대장이니까. 예. 아, 장기하 씨. 좀 빨리 아, 네. 네. 일단 방금 보여드린 게 3A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포핸드가 있겠죠. 와. 그 포핸드를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포핸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까지 다 요요가 줄에 연결돼 있었죠. 네. 예. 이젠 줄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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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예?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줄이 연결이 안 됐다고요? 아니 그건 팽이 아니야? 팽이? 아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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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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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교유가 줄에 안 달려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어우야! 뭐야? 아, 예, 예, 어. 오셨나? 어, 진짜 오늘 날이 안 끊어졌어. 안 달렸네. 어제 내자 야. 오! 오! 와! 야! 야. 아 떨어지지 않았어. 이거 맞았어. 오! 와! 야! 와! 지금 사실 어 미쳤다. 여기 박았단 말이야. 땅에 떨어지고 근데 그걸 다 살렸어요. 와. 그래. 땅에 떨어진 것도 다 이거 의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다 의도했죠. 와. 벌써부터. 야, 아니 어쨌든 성공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오, 개멋있어.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일단은 그 방금 말씀드린 게 오픈 스트링인데 그 제가 주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부종목으로 전국 대회 예선 통과해가지고 와! 그 전국 1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등 와, 와 미쳤다. 네 그래서 그냥 그걸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오,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예 네. 실력자신의 상단한. 좋습니다. 뭐 그럼 그 다음 또 있을까요? 네. 아 네네. 네. 설마 5핸드? 네 이제 제가 이 주종목이거든요. 오케이 왔다 주종목.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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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네 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시고. 네, 네 죄송합니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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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손을 떠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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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뭐, 아 손을 왜 떠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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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오야! 와 두 개 됐어! 와! 와! 이거야! 아 근데 진짜 거짓말 던져도 참새도 잡을 것 같아 진짜로. 아니 성함이 이점상 씨였나? 네? 아니요. 이지훈 이지훈 씨 이지훈 씨 와. 미쳤습니다 지금. 지훈 씨 와. 혹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그 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 여기 써 있죠. 오늘 만난 건가요? 아니 팀은 아니고 이제 다 이렇게 세 명에서 전국 대회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 오. 아 진짜 엄청난 분들이네.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노태욱 씨도 네. 뭐, 예. 끝나나요? 아니, 근데 저희 어릴 때 봤던 그런 기술도 있잖아. 땅강아지라든가. 아까 완전 땅강아지 아니 근데 이거 근해라든가 그래, 이런 것도 솔직히 좀 보고 싶긴 하거든. 모래시계 좀 약간 좀 쉬운 것들. 왜냐면 우리 추억의 요요가 좀 필요해서. 맞아 맞아 맞아. 요요 못해가지고 두 개만 있어. 예, 오 갑니다 갑니다. 자. 예, 추억의 요요라면. 자 이지훈 씨. 아, 진짜 추억의 요요. 우리 어렸을 때. 그리고 옛날에 이게. 어, 아니 그렇지. 이게 나아지. 이거 있잖아. 이거 다. 형님들도 아실만한 거 있잖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오프레이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게 보여야 돼. 아, 귀여워. 자,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게 옆으로 하시면 돼요. 아, 귀여워. 어떻게? 와, 거기 사탕. 여기. 자, 근데도 보여. 근데 근데. 야! 아, 미쳤다. 우와, 뭐야? 에펠탑. 좀 가까이 가서 하면 돼. 에펠탑. 미쳤는데? 와! 에펠탑. 손도 갔어. 어, 손도 갔어. 솔직히 아까 것들은 너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게 더 단순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자기가 요요 해봤다 한 번 봐. 아, 저희는 제가 요요 아예 전문 사람이 없죠. 혹시 저희 연습용 같은 거 빌려줄 수 있어요? 이거 쓰시면 돼요. 아, 예. 비싼 거요. 비싼 거. 자, 근데 이거 실패하면 이제 억텐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자, 진짜 빨리 쓰는 거죠, 쟤는. 여기서 이제 던지면 정리. 오, 뭐야? 이 뭐예요? 그냥 내리기잖아. 땅깡하지. 오, 와, 뭐야? 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쓰게, 쓰게, 쓰게. 땅깡하지 하지 마시고. 자, 강아지처럼 나가세요. 예. 여기서 나가. 장난이고. 네. 야, 아니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좀 네. 하고 싶은 말씀이나 요요에 대해서 가까이서. 예. 네. 요요 이제 또 사실 요요 우리 때 많이 했는데 저희가 보고 너무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생소했거든요. 어, 그래서 뭐 많이 사랑 부탁드린다든지 요요에 대해서 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은. 예. 아니 더 보여주셔도 되고요. 더 보여주실 거 있으면. 어, 대충 일단은 설명하고 이제 각자 공연 한 번씩. 오와! 좋습니다. 자, 공연 한 번씩 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요요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장난감이었는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발전돼서 네네. 네, 실내 스포츠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올해 이제 오사카 이제 다음 달에 8월 달에 세계 대회가 열리거든요. 오~ 이제 한국 대표로 이제 저희 세 명 다 출전하고. 야!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노태욱 씨도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저 친구가 한 말처럼 지금 요요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는데, 예. 어 사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그 카빵이 좀 정태형 닮았네요. 어, 예, 말씀하시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예, 마지막 우리 예 우리 대장. 아, 그 되게. 그 방금 말한 이야기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네. 그 요요 되게 전문가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와. 그게 되게 좀 한국이 좀 세계적으로 요요 위상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와. 근데 그럴 인재가 물론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신입 그 요요 유입돼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기를 통해 좀 많은 사람들이 요요를 적극적으로 자 요요 시작한답니다! 제가 할게요. 어? 혹시 요요 한번 배워보실 생각 있습니까? 네! 한 달에 얼마예요? 얼마 벌 수 있나요? 한 달에요? 어린이날 내야 돼요. 아, 제가 내야 된다고? 이거 진짜 배우세요. 내야 돼요. 배우겠습니다! 와! 아니 머리로 하자 머리로. 머리로 하자. 까까지! 근데 어휘력이 되게 좋으시다. 어휘력이 진짜 좋으시다. 문학당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진짜 우리 이분들의 박수홀 씨, 노태욱 씨, 그리고 이지훈 씨죠? 지후입니다. 지훈 씨의 공연! 지금도 뭐 폼 틀어야 되나요? 안 돼, 안 돼. 폼 틀고 누가 부터 갈까요? 박수홀 씨, 박수홀 자, 살짝 자 앞으로 빼고 시작하면 바로 재밌들이기 싫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살짝 너무 가까이서 안 보이니까 요 정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홀 씨부터 음악 틀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좀 편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연습하고 있습니다. 와. 자, 지금 요요를 찾고 있고.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긴 하다. 스킬이. 요요 이름이 와일드, 와일드. 와일드. 예, 분홍색 와. 지금 요요를 꺼내는데. 벌써 거친 게 느껴진다. 와. 와. 자, 폼 틀까요? 아닌가 봐요. 아직. 아, 어? 아, 아, 네. 네. 파이팅. 멋있다. 소리 좀 켜주시고.
씨가 가보도록 하죠. 노태욱 씨 부금 준비드리고요. 준비 되시면 되셨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는 중간에 약간 박수를 쳐도 상관없는 건가요? 원래 아, 문화 자체가 네네. 아 기술 큰 거 쓰면 이제 춤 같은 거 좀 그렇게 조용히 보다 기술 한 거 쓰면 네. 와 한번 해주고 이런 거 예. 자, 와 양손. 야, 이건 원래 양손잡이세요? 손을 풀고 있습니다. 손을 풀고 있어요. 노태욱 씨입니다. 저 이게 좀 넓어야 돼가지고. 아, 베이스까지가 예. 어디까지 베이스 될까요? 야 이거 그 정도 의자를 잠깐 빼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의자를 아니 이거 잠깐 여기 자리가 괜찮습니다. 여기 자리 많이 남아. 자자자 노래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갑시다. 노태욱입니다. 어 컴온 호 Remember when you said it doesn't get better than this? Only a fool to let you go. You got into my head. Am I about to lose myself? When will all of this fade away? Cause I see. Nothing's ever black and white.
하겠지만 실제로 뭐 너무 너무 놀랍다니까. 어, 뭐. 아니 손을 안 잡았어. 예? 예? 눈살과 눈살. 와, 맞네. 눈살이. 아까 손등을 튕겨서 받아내. 그 아니 아까 저는 진짜 목에 한 거랑. 네. 야. 아니 어떤 분이 지금 네. 올림픽에 들어가는 되는 거 아니냐 막 진짜로. 와. 그리고 진짜 이분들이 얼마 멋있는 게 지금 태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대. 여기 유니폼이구나. 예. 유니폼 한번 맞춰 봐 봐요. 안 돼. 이거는 태극 이게 요요랑은 또 관련이 없습니다. 아. 과학기술 전문. 아, 네. 이게 그 제가 연구를 좀 좋아해서 연구 쪽으로 그냥 후원 받는 겁니다. 와. 또 연구를 하세요? 아, 네. 과학기술 전문사관이라고 연구를 후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요요랑 다르게 또 그냥 연구하시는 거구나. 아, 네. 저는 연구를 좋아해서 그래서 그 과학기술 전문사관이 돼서 어쩐지 이거 어법이 장난 아니죠. 배우자. 어, 정말 배우자. 이거 진짜니. 아,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예? 계속 이 새끼 이 양 맹구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아, 그 과기사관이라고 집단이거든요. 네네. 아마 제 친구들이 방송을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인사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네 지금 울릉도에서 보고 있지? 난 지금 여기 있어. 울릉도 플렉스! 와! 네, 아니 진짜 오늘 요요 때문에 너무 텐션이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대박이었는데 아, 네, 가까이 다 오시고 예예. 예.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얼굴 좀 더 네? 보이게 이쪽에서 네네네 네네 오케이 오케이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세계 대회 나가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국 대표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명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한 번도 일본한테 이긴 적이 없어요. 아~ 일본 역시 강대국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번만큼은 혹시 한국 사람에서 이제 세계 챔피언이 나오길 제발. 아 진짜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솔씨. 예. 아 네,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요요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실력자가 많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한국 요요계를 부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많이 요요 많이 해주세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네, 또 오늘 이런 좋은 기회 주신 감스트님께 감사드리고요. 역시 사연수. 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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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 진짜 멋있다. 아니 요요랑 오늘 다이어트하고 요요가 끝이었는데. 팀명이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팀명 아 그 개인적인 아니, 팀이 아니라 친구 개인이 아 개인이잖아요. 네. 아니 억으로 만들지 마세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형이 뭐 소원할 거 아니에요. 조금 조용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고수 들어오십시오. 와. 야, 아니 키 엄청 크시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어디 보고 할까요? 네, 아,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에서 투비라는 칵테일 바를 또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임팩트 바텐더 팀이라는 또 행사 팀도 운영하고 있는 바텐더 정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바텐더 너무 좋아요. 멋있어. 네, 아니 지금 뭐 뮤지컬 배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목소리 아,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주실게 그러면 설마 이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칵테일 쇼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전문 용어 이제 플레어라는 장르라고 해요. 아~ 네. 바에 있는 솔직히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아무래도 협소하니까. 병이나 쉐이커 그리고 불을 이용한 약간 간단한 것을 보여드릴 거고 네. 이제 업장에서는 이제 바 기물을 이용한 모든 거를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를 플레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 네, 장비를 안쪽으로 대. 네. 와, 오, 우리가 이제 네. 보던 장비들이 나옵니다. TV에서 이제 막 이렇게 네. 쉐이키 네. 돼가지고 네. 네. 있는 게 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드릴게요. 네. 자. 이게 한 번에 뭐 음악으로 그냥 뭐 다이렉트로 가도 되고요.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 설명 설명도 좋고. 아 그렇게 하죠. 예,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네네. 일단 가볍게 이제 병 하나부터. 네,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한 잡고. 오오오오. 자, 이렇게. 오오. 하고. 오오. 그래서 굴려주기도 하고.
야, 아니 나 이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라. 오! 투다치로. 자. 오! 요렇게 하나. 뭐 이 정도. 야!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쉐이커. 쉐이커지만 전문용어 틴이라고 하는데 요걸 같이 이용해서. 그래서 오! 뭔가 더운가요? 하고 이제 같이 이걸 두 개를. 네. 제가 죄송한데 좀 천장이 좀 제가 좀 낮아서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 아, 예. 천장. 와! 방금 이거 뽑았어. 와! 너무 좋다. 오! 와! 오, 어려운데 난이도를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아, 그래서 이제는 방금 두 개였는데 네. 이거 쉐이커를 하나 더 이용해서 세 개를 네, 좀 낮아서 그렇지만 낮아서 여러분들 많이 부닥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천장이 낮거든요. 야, 야.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저글링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신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건 회전이 들어가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예민하죠. 그리고 이제 병 이제 두 개로 가볍게 또 보여드리면 진짜 멋있다. 가볍게만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자 이번에는 그럼 이거 총 세 개로 마지막 한 동작. 네. 아니 이게. 와! 와! 대박이야. 네, 마지막에는 이제 세계 저글링. 와! 야, 이 세계 저. 아니, 와! 형이 너무 큰데 지금. 와! 원래는 조금 더 좀 저희 업장을 오시면은 조금 더 화려한 스킬과 좀 멋있는 거 더 많이 받으려고 했습니다. 술 먹는만 나겠다. 아니 우리는 술 먹을 때 한번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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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정 투비입니다. 네. 투비. 투비 컨티뉴 할 때 우리 투비. 아~ 투비. 아~ 어, 금요일도 운영하나요? 그럼요. 금요일날 아직. 금요일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불쇼를 아직 안 보여드렸죠. 예, 불쇼. 불쇼. 잠시만. 그럼 이건 살짝 올려야 되나 위로? 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키가 커서. 와, 자 일단 위로 좀 올렸거든요, 여러분들. 네네네. 와, 아,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올릴 걸 그랬는데. 오, 너무 재밌다 오늘 진짜. 네. 와, 진짜 조금 불똥이 살짝 튈 수 있어요. 근데 뭐 화재 위험이나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 피규어를 혹시 조명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규어 이렇게 조용해요. 네, 조금만. 옷 타도 돼. 너무 어둡게. 아, 이렇게 약간 두 개 걸러 옷 타도 돼. 그래 내가 피규어. 지금 에어컨이 저기서 나오는 거죠? 네. 오른쪽이랑 나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 어 설마. 아까만 얘기하겠다. 조금만 더 어두웠어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어둡게 할까요? 네네네. 잠깐만 닦아보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우와. 예, 커. 저 불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 불이 빨리 돌리니까 지금. 한 번만 나가. 오예! 아예! 와 제공해 버렸어. 섹시. 섹시. 와. 어 투비. 뭐? 어? 어 설마. 아! 아 형님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저희는 보통 6시부터 평일날은 2시까지 월요일날은 쉬고요. 미쳤다. 주말 금토는 4시까지 합니다. 오~ 가자.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윈이 하는 거 진짜 너무 네네. 감사드리고 와 어떻게 뭐 하실 말씀도 있으신가요? 개멋있어. 뭐 그냥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네. 어.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스티랑도 한번 뿜을 수 있다. 어 그럼요 그럼요. 제가요? 둘이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어. 어, 자 사스키다. 사스키다. 한번 보여줘. 시바나 시바나. 얘기를 왔는데 보든 보고 왔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일단 없으시고요. 네. 마시지 않는데 제가 지금 했던 행동대로 네.
해보세요. 이건 제가 입을 댔던 거니까. 잘못한 입술. 이게 이제 처음에 당황하실 거예요. 이게 75도짜리 술이기 때문에. 90도도 먹는. 아 그래요. 90도 먹은 사람이에요. 입에 뭐 담아보시면은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진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네네.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원래는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 너무 뜨겁고 막 그러니까 급해서 하다 보면 물쇼가 돼버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안전하게 불을 먼저 여기 살짝 올려드릴게요. 아 예. 그러면은 머금고. 귀신기할 것 같아. 뱉는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분사시켜준다가 푹 이런 느낌. 아 트리플 H 트리플 H 트리플 H. 제가 위치를 잡아드리면 여기다 쏘면 튀거든요. 네. 요 위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자 불 꺼주시고 불 꺼주시고 자 아래 두 개 아래 두 개. 자 좋습니다. 이걸 먹으시고 예. 우차 감스케. 요 위에다 그냥 보여줘 보여줘 닦고 닦고 닦고.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붙여. 네. 로 알로 알로 알로. 닦고 닦고 닦고. 하나 둘 셋. 모든 건강들. 우와. 아니 뚜껑 뱉었어 거의. 아니 왜 뱉었어? 아 이게 지금 아니 물이 어? 한 명 더 안 돼요? 제발 안 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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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탄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수염을 탈 수가 있어요. 수염탄 진짜 타. 탈 게 없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수염탄 수염탄 저 탈 게 없거든요. 지금 단스트님은 전 탈 게 없어요. 저분이 급하니까 많이 안 뱉고 이렇게 흐른 거예요. 아니 그거 써서 그래 써서 그냥 이게 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스튜어 써서 빨리 뱉은 거예요. 얘기 마시라. 아니 스튜어 맞아. 스튜어 거 한번. 아, 네. 스튜어 한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럴까요? 한번 더. 스튜어 한번 더. 아,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또. 네네네. 형 한번 더 해요.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하자.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이게 입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대로 가야 돼. 썬데이가 나와야 돼. 형 참고 끝까지 뿜어야 된대 형. 썼다고 뱉을 때. 끝까지. 이게 왜냐면 선생님 막 입이 쭉쭉쭉해져요. 한 번에 뽑아야 되는데. 손내가 손내가. 손내가. 자 다시. 한 번만 더 갈까요? 보죠 형 제대로 보죠. 어 잠시만 제가 기름 한 번 좀 바르고. 요가 파이어로 가자. 요가 파이어. 가자 감숙해 가자. 길게 뽑아. 하던. 그냥 입에 있는 거를 다 내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그렇죠 그렇죠 딱 좋았습니다. 오, 네, 좋아요 좋아요. 이런 연기 나와요. 그대로 지금도 보고 나왔는데 가자 감숙해. 자 여기 위에다가 하둔 형 보여줘. 하나, 하나, 한 번에 보여줘. 와 아니 수도꼭지 튼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불이 내 입에서 붙으면은 굉장히 당합니다. 당황하죠, 당황하죠. 네, 저는 똑같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롭겠다. 됐지? 그리고 절대 일반인 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 이거 항상 이렇게 전문가. 만족한 표정, 만족한 표정. 감사해. 우치야 감스트. 두 번째는 아주 제대로 붙어가지고 확실히. 어, 진짜 멋있었어요. 좋았습니다. 네네. 야 우리 금요일 쉴 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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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자 창현이 응원하러 갔다가 아, 그래 그래 또. 아 그러면 해 끝나고 투비고 가자 어 그래 그래 오세요 오시면 제가 어 그러면 네가 브이로 찍고 오케이 이등이야 이등이야 나 술 싸가야겠다 아 나 근데 쇼 같은 것도 한번 봐 보고 싶게 어 그러면 그 거기서는 이제 제대로 제가 네. 와, 여기서 뭐 했던 거는 한 뭐 한 10분에 2, 3 정도니까 와 그래서 좀 친도가 높고 좀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서 훨씬 더 멋있는 거 보여주고 좋습니다 그럼 인터넷 2빅이라 치면 되죠 형님? 네 그냥 네이버에 2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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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 2빅 2빅 네 검색하시면은 저희 업장 바로 나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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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합정이면 엄청 가깝네 엄청 가깝죠 아니 근데 좀 웃긴 거는 저번에 막 손가락 꺾어가지고 막 10만 원 가져. 그러니까 오늘 오늘 레전드만 나왔어. 아니 메로나에 콜라 먹고 이런 게. 이분까지 저번에 이거 돈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너무 신나는데 지금. 아니 저번에 이거 하고 막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가져가고 멈추고. 그러니까. 이거 10만 원이었다고. 야야야 근데 이거 이분은 전문가야. 아니 유튜브 하고 이게 진짜 존나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 진짜 잘하는 애야. 진짜 잘하는 애. 잘하는 친구예요. 기회가 좀 10만 원 들고 하고. 야 그분이 너 때문에 조회수 떨어졌다고 지금 난리 났어. 아니 이분 말고도 더 미치신 분이 많아요. 지금 10년 정도다. 와 지금 장난 아닌데 저희가 스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저희가 일주일마다 못 하고 뭐 2주나 어 좋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렇게 저 알고 계시고 지금 더 막 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고정 콘텐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저번에는 이렇게 막 귀 저 부분까지 해서 한 20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거르고
거르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분만. 아니 어떤 분이 자기 연체동물이래. 그래서 어? 진짜 연체동물처럼 자기가 네. 유연하대. 근데 영상을 봤는데 막 저 침치시고 막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아니, 일단 존나 웃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또 너무 이제 아 그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성 없으신 분이 신청하실까 봐. 존나 웃기긴 하거든요. 그 무한도전 것 같은 걸 한 번씩 아니 다음에 물어볼게. 어. 물어보고 예 그렇게 감정 같은 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신청하실 분은 박이퍼드 여기 자막 깔아주세요. 거기에 신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좀 얘기하고 계시면 저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기다리고 계셔서